이어서 지역구 연결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순천입니다. 조혜린 앵커,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조성한 대체 녹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요? 여수산단은 공장 용지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녹지를 일부 해제해서 공장을 짓고 6개 기업이 대체 녹지를 조성하도록 했는데요. 여기에서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여수시는 기업들에게 정밀조사를 하라는 행정처분을 예고했지만 업체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최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조성한 대체 녹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장 용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녹지를 해제한 뒤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기업들은 공사 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다른 곳에 녹지를 만든 겁니다. 롯데케미컬과 한화솔루션, GS칼텍스와 여천NCC, DL케미컬과 그린생명과학 등 6개 업체가 조성했습니다. 대체 녹지는 총 3구간으로 조성 면적은 6만 2천여 제곱미터. 이 가운데 2021년 준공한 대체 녹지 1구간의 심토층에서 발암물질인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대체 녹지에서 붉은색 물이 하천으로 유입된 것을 확인한 여수시가 조사를 벌인 결과 토양 오염도가 확인된 겁니다. 여수시는 녹지를 조성한 기업들에게 토양 정밀 조사를 실시하라는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시행사에 토양 정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체 그 녹지 해제된 그 땅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가 옮겨놓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행위 자체가 토양 오염의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그러나 여수시의 행정처분 예고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토양을 옮기는 작업을 오염 유발 행위로 볼 수 없고 오염원도 확인되지 않은 데다 반출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승인을 얻어 토양 오염 조사를 하는 등 절차상 위법 행위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수시는 법률 검토와 기존 조사의 신뢰성을 고려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또 조성 중인 2구간과 3구간에 대해서도 토양 오염도를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행정처분을 둘러싼 공방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순천시가 애니메이션 산업의 거점 기지로 변신하기 위해 문화 콘텐츠 산업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 등을 방문해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특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193억 원이 반영됐고 최근 애니메이션 기업 35곳이 투자 의향을 밝히는 등 특구로 지정받을 여건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 나로도 수협이 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나로도 수협은 오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열고 어촌과 수산업 발전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로도 수협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나로도 어업조합으로 창립했고 지난해 위판 실적은 262억 원에 달했습니다. 임단협 결렬을 결정한 포스코 노조가 내일 광양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내일 오후 광양제철소 일문 앞에서 조합원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쟁대위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노조의 임단협이 결렬된 것은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 측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며 교섭에 복귀할 것을 노조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